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올한해 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오는 11월 29일 날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총회 부의 안건 중에서 중요한 안건 하나인 상임이사 도입에 관한 안건 상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좀 생소한 말이지만은 상임이사 도입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임이사 도입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상임이사가 내부 총괄을 하고, 조합장님은 그 농정활동, 즉 교육지원비 사업만 저희가 전담을 합니다. 내부 경영 책임은 상임이사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정 자산 규모인 1,500억 이상이면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원농협은 2,580억 원의 자산 규모에 이르고 관내 10개 농협 중에서 4위에 이르는 큰 재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억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춘 대원농협은 비상임 조합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살림은 우리 상임이사가 맡고, 비상임 조합장은 법상으로는 15일 동안만 근무하게 돼 있지만은 부발이라든가 이천 농협의 사례를 본 건데 30일 이상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실질상으로는 모두 성실히 30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총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원농협에 이번에 총회에 부의하는 상임이사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1,500억 원을 자산 규모를 넘어서 2,58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법상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협은 2015년도에 이미 1,637억 원의 자산 규모를 이루었고요. 2021년 9월경에는 지금 2,581억 원의 큰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서 상임이사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사례에 속합니다. 왜 그러면은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입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농협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해서 농림식품부 장관은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은 그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다음에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즉, 임원은 개선, 다시 뽑거나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또는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 면직, 정직, 감봉, 변상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각종 무이자 자금 등 지원 사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업적 평가에서는 이미 감점을 당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원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우리가 상임이사 도입을 정말로 왜 해야 되는가는 법상 반드시 일정 자산 규모인 그러한 농협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이행을 안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직무 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도입을 하면 또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게 되면은 2년에 반드시 업적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에 대해서 대의원 총회에 평가를 받습니다. 2년이 임기로 인해 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재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상임이사를 공고를 하고요. 기존의 상임이사로 도입된 분이 성과를 많이 내었다, 그런 응모를 하였으면은 그분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재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정년 보장제를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을 때는 일명 철밥통이라서 어떠한 성과가 있든 없든 보장이 되는데요. 2년 동안에 진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는 상임이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영업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진짜로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대월농협은 1,050톤이나 되는 벼가 더 생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쌀도 더 잘 팔아야 되고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다면 업무 파악과 업무 공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신속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각 목표를 부여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영업손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신다면 정말로 말 못할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표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업무의 공백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조합장이 오직 조합원님의 권익과 여러분에서 죽기 살기로 헌신 봉사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반드시 대월농협에는 이번에 상임이사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함으로써 대월농협의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업적 성과를 괄목하게 성과를 이루고 정말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는 농협다운 농협 또 내년도에 쌀 많이 팔고 중앙에 무이자 자금 많이 끌어오고 정말로 발전하는 농협, 일하는 농협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신임해 주시고 농협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어떠한 유언 비어에도 흔들림 없이 집행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월농협은 일하는 농협, 농협다운 농협, 농민을 섬기는 그런 농협으로 확실하게 상임이사를 도입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하겠으니까는 조합장 지인구를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